네, 수요일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공기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26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면역력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또 제주에는 오후부터 전남 해안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쪽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여전히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한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연휴는 비와 함께 하겠는데요. 내일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